시어머니는 나뭇잎과 스위트피 꽃송이들을 날려버리고 브로콜리를 꺾으며 휘휘 돌아 끝자리에 앉았다. 비올라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메시지를 어제서야 들었다. 비올라, 하심한테는 절대로 메시지 남기지 마. 그 사람에게는 영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심한테 네 전화를 흥얼거리며 흉내 내보라는 수밖에 없었다. 네 서명을 알아보긴 했다만 전화가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날아왔잖니. 내가 꼭 참가해야 하는 협상 와중에 말이다. 할머니, 협상은 어떻게 돼가요? 비올라가 물었다. 아주 잘 돼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골란 고원은 시간대별로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지. 시어머니가 그 순간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아. 시어머니가 다시 비올라를 돌아봤다. 그런데 비올라, 왜 이 사람들이 너를 못 살게 구는 거니? 이 사람들이 네 새 동거인을 싫어하니? 저는 비올라 씨의 동거인이 아닙니다. 비씨가 항의했다. 난 가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쩌다 협상 중재인이 되었으며 세르비아와 천주교, 남한과 북한, 기독교와 크로아티아 사이에서 어떻게 협상을 중재하는지 궁금했다. 시어머니는 편파적이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모든 말을 오해하는 데다 듣는 것도 싫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남아공과 협상해서 만델라 정부를 출범시켰다. 어쩌면 언젠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욤 키푸르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복종시켰을 게 틀림없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시어머니에게 맞서 싸워야 했을 것이다. 비씨는 아직도 항의 중이었다. 저는 비올라 씨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통화만 몇 번 해봤을 뿐이에요.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비올라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널 혼내주려고 모였을 거야. 제가 아니라 퍼디터가 문제예요. 걔가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했거든요. 비올라가 말했다. 사이클리스트? 그럼 퍼디터가 자전거 동아리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내가 요르단 서안 협상을 팽개치고 왔단 말이냐? 이걸 도대체 이라크 대통령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 절대로 이해 못해줄 거다.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전거 동아리라니. 사이클리스트는 자전거 타는 모임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생리를 한대요. 트위즈가 말했다. 잠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나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가족 회의에서 시어머니와 내가 한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야단 법석이 퍼디타가 회피 장치를 떼어내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애도 이제 성인이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이건 확실히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문제야. 트레이시, 넌 그걸 이해해야지. 이러나 저러나 너도 판사잖니. 나는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다. 사도는 퍼디타가 20년 전에 해방 이전으로 퇴보하는 걸 찬성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말했다.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중동 지역에도 회피 장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직도 베일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이라크 사람들조차도요. 사돈, 퍼디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퍼디타 문제를 처리해버리려 했다. 그건 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변덕일 뿐이에요. 초미니스커트나 그 끔찍한 전자 눈썹처럼 말이에요. 소수의 멍청한 계집애들이 그런 바보 같은 유행을 잠깐 좋아한다고 해서 여성 전체가 바지를 벗어 던지거나 다시 모자를 쓰는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퍼디타는... 비올라가 말했다. 퍼디타가 생리를 하고 싶다면 나는 하게 놔둘 거다. 여성들은 회피장치 없이도 수천 년을 잘 살아왔어. 엄마가 주먹으로 식탁을 꽉 내리쳤다. 물론 여성들은 축첩제도나 콜레라, 코르셋 같은 것들과도 아주 잘 살았죠. 엄마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나는 퍼디타가 그걸 하게 놔둘 생각이 전혀... 퍼디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불쌍한 애기는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퍼디타는 곧 올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점심 식사에 초대했으니까 그 애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사돈은 퍼디타를 협박해서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모양이군요. 나는 사돈한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난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존중,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사돈이 잊어버린 게 바로 그거라고요. 존중과 관용. 꽃무늬 옷을 걸치고 왼손에 빨간 스카프를 묶은 맨발의 젊은 여성이 분홍색 인쇄물을 한 다발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이제야 온 모양이군. 시어머니가 그 여성에게서 인쇄물을 낚아채며 말했다. 여기 서비스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내가 여기 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이제야 오다니. 시어머니가 인쇄물을 펼쳤다. 이 식당에서는 스카치를 팔지 않는 모양이네. 저는 에반젤린이에요. 젊은 여성이 말했다. 퍼디타의 안내자입니다. 에반젤린이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인쇄물을 빼앗았다. 퍼디타가 오늘 점심 약속에 오기 힘들다며 제게 대신 참석해 사이클리스트의 철학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젊은 여성이 내 옆에 고리버들 의자에 앉았다. 사이클리스트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인공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신체를 통제하는 약이나 호르몬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구속하는 남성들의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회피장치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이 팔에 감은 빨간 스카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대신 저희는 자유와 여성성의 상징으로 이 스카프를 착용합니다. 오늘 저에게 풍요의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걸 착용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두르긴 했었어. 엄마가 말했다. 주로 치마 뒤쪽에 하긴 했지만 말이야.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안내자가 나를 노려봤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소위 해방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낙태와 태아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출생률에 대한 과학적 통제. 그러다 마침내 암메네놀까지 개발했죠. 암메네놀은 생식의 순환을 한꺼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모두 남성의 가부장적인 통치체제가 여성의 신체, 나아가 여성의 정체성까지 지배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예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구만. 시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흥미로운 관점이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암메네놀은 생리를 없애려고 발명된 약이 아니었다. 본래 암메네놀은 악성 종양을 수축시키려는 용도로 개발됐는데 자궁 내벽을 흡수하는 특성이 우연히 발견됐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회피장치를 채웠다는 거요? 우리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내려고 모두가 함께 싸웠어. 엄마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여성들은 대리모, 반낙태주의, 태아의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결하지 못했지만 생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자 단결했다. 여성들은 해방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집회와 시위, 청원을 조직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상원의원을 선출시키고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남자들은 암메네놀을 반대했어.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게다가 종교적 우익들과 생리대 제조업자들, 카톨릭 교회. 여성을 사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죠. 비올라가 말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내가 말했다. 해방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어요. 안내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해방은 여성성의 근원과 삶의 자연적인 리듬을 박탈해버렸을 뿐이라고요. 안내자가 몸을 숙이더니 식탁 아래쪽에 있는 데이지 꽃을 꺾었다. 우리 사이클리스트들은 생리가 시작되는 걸 축하하고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데이지 꽃을 치켜들며 말했다. 사이클리스트의 회원에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회원에게 꽃과 시와 노래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생리할 때 제일 좋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난 몸이 퉁퉁 붓는 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말했다. 달마다 사흘씩 핫팩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좋았지. 엄마가 말했다. 저는 불안 발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비올라가 말했다. 트위즈를 가지려고 암메네놀을 끊었을 때 우주정거장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비올라가 말하는 동안 작업복을 입고 밀짚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엄마의 자리 옆에 와서 섰다.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어요. 기분이 아주 즐겁다가도 순식간에 리즈보든 같은 기분이 되곤 했죠. 그녀가 말했다. 리즈보든이 누구예요? 트위즈가 물었다. 부모를 죽인 여자야. 비시가 말했다. 도끼로. 시어머니와 안내자가 두 사람을 째려봤다. 트위지, 수학 공부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리즈 보더니 PMS가 아니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비올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돼서 아니야. 탐폰과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가 없던 시절에 살아야 했던 게 원인일 거야. 그렇다면 확실히 정당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 엄마가 말했다. 이런 경거망동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시어머니가 모두를 노려보며 말했다. 혹시 종업원이신가요? 내가 밀짚모자를 쓴 여성에게 허겁지겁 물었다.
네. 그녀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LCD 판을 꺼내며 말했다. 와인도 파나요? 내가 물었다. 네. 민들레 와인, 양취란화 와인, 달맞이꽃 와인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가져다 주세요. 각 한 병씩이요? 네. 일단 그렇게 가져다 주세요. 큰 술통에 든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의 특별 요리는 수박 샐러드와 꽃 양배추 그라탕입니다.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와 안내자는 웃지 않았다. 앞에 텃밭에 있는 꽃 양배추는 여러분이 직접 뜯어서 드셔도 됩니다. 화식주의자들을 위한 특별 요리로는 금자나 버터로 살짝 튀긴 백합 눈꽃이 있습니다. 모두 주문을 할 동안 잠시 휴전했다.